셋입니다. 인사드릴까요? 아, 네. 네. 네, 인사드려야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300만 인천 시민 여러분, B급 감성 3부 방송 인천특별시대입니다. 저희가 3시가 된지도 모르고, 네, 네. 긴장감을 떨치기 위해서 네.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잠깐 시작이 약간은 좀 핀이 좀 어긋났습니다. 대변인, 저희가 오늘로써 이제 네 번째 네. 시간입니다. 네 번째 시간에 딱 들어오기 앞서서 또 하나의 의혹이 좀 제기가 됐어요. 네. 직원분들이 대변인과 제가 옷의 드레스 코드를 맞춘 게 아니냐라고 말씀을 아, 하시더라고요. 네. 네네. 저희 누누이 네. 말씀드리지만 B급 감성입니다. 이 방송을 하기 전에 어떤 뭐 맞추는 거 이런 거 없고요. 제가 오히려 놀랐습니다. 제가 앉아서 회의를 하는데 대변인이 올 블랙으로 들어오시더라고요. 아, 진짜 너무 깜짝 놀랐고요. 네, 지금 뭐 생방송의 묘미죠? 네, 인사과에서 지금 네, 공무원 총조사에 임하시라는 네, 방송을 좀 사내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아, 이게 또 생방송의 묘미가 돼서 나오네요. 네. 지금 라이브로, 예, 지금 네, 하고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있습니다. 뭐 방송이 이제 네. 끝날 때까지 좀 애드리브 좀 해야 될것 같은데요. 네. 네, 우선 공무원 총조사 꼭좀 임해 주시고요. 네, 다시 한번 좀 알려주고 있습니다. 두번 반복하고 있는데요. 네, 직원분들 꼭좀 참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방송을 보신 분들, 예, 지금 요 안내방송도 좀 같이 그렇죠. 네, 들어주세요. 저 이렇게 살아있는 방송이네요. 근데 저희가 오늘 좀 기분이 좋은 게 뭐냐면 그동안 1회부터 지난번 3회까지 거의 이제 밖으로 좀 많이 촬영을 했죠. 1회는 시장님실, 두 번째는 이제 여기 중앙홀, 시청홀이죠. 그다음 세 번째는 무의도까지. 아, 근데 오늘은 저희 홈그라운드입니다. 네, 대변인실에 대변인실입니다. 와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제 옆에는 항상 늘 언제나 그렇듯이 인천시청에서 잘 웃는 여자 김은경 대변인이십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시청에서 우측 보행을 가장 잘하는 낯가림이 심한 남자 민경희 주무관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편해서 그런지 저희가 오늘 이제 커피도 좀 준비하고 좀 마시면서 진행하겠습니다. 대변인 우선 시작하기 전에 요거 좀 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네, 대변님, 저희가 대변님께 좀큰 선물을 좀 드리려고요. 지금 저희가 이제 칼을 한 다섯 개가 있는데요. 요 다섯 개 중에 대변인이 방송하는 지금요? 중간 아니 중간중간 중간중간 마음에 드시는 한뭐세 개에서 다섯 개다 사용하셔도 되고요. 넣어서 이제 이 해적이 튀어나오면은 대변인께서 특별 게스트 섭외권을 드리겠습니다. 아, 네, 대변인께서 원하시고 모시고 싶은 분을 지금 드리면 안 되겠죠? 네. 분을 모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저희가 제가 원하는 사람은 모두 다 섭외가 네, 가능하다는 가능합니다. 말씀이시죠? 네, 예, 누구든지 알겠습니다. 섭외 가능하시고요. 우리 민경희 주무관의 능력을 한번 네. 예, 시험해보는 아, 예, 그런 네. 기회가 됐으면 그래서 요거는 대변인 좋겠습니다. 앞에서 심심하실 때한 번씩 눌러보시면 네, 됩니다. 심심할 때한 네. 번씩 예, 네. 누르겠습니다. 네. 대변인, 그리고 저희가 네 번째 시간을 했는데요. 한주 동안 또 대변인 정말 또 바쁘게 지내셨어요. 이번 한 주도 뭐 어떻게 지내셨는지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죠. 이번 한 주, 지난, 예, 어제죠. 네, 예, 또 맞아요. 중요한 저희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원도심 균형 발전 방안에 대한 기자회견이 있었고요. 그렇죠. 또큰 행사가 있었죠. 예, 한상인 아, 대회가 예, 그렇죠. 송도 컨벤시아에서 있었고, 네. 또 지난주에 저희가 또, 예, 또 깨알 홍보를 또 해드렸던 행사이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매일매일 정말 인천시에 여러 현안들이 있다 보니 정말 하루하루가 그렇죠. 어떻게 지나가는지 아, 모르게 또 이번 한 네. 주도 지났습니다. 제가 오늘까지 대변인을 두 번밖에 못뵌것 같아요. 네, 정말 종횡무진, 변화무쌍하게 인천시를 위해서 정말 곳곳을 누비고 계신데요. 그래서 이제 맨 처음 지금 시작하기 전에 약간 쉬어가는 시간으로 광고부터 네, 하고 계십니다. 네, 지금 오셨던 김병국 차관님 휴대폰 꺼주시기 바랍니다. 네, 울려서 갑자기 나가시네요. 네, 우선 저희가 그 원도심 시민들의 그 주차 문제 해결과 그리고 안전한 골목길 조성을 위한 그린파킹 사업이 확대 시행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변인, 그린파킹 사업에 대해서 한번 좀 도표를 보시고 말씀을 좀 부탁드릴게요. 이번 이제 발표된 그 원도심 균형 발전 방안 안에도 들어있는 그렇죠. 예, 주차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그 중에 이제 하나입니다. 지금 시행하고는 있지만 그린파킹 사업이라고 해서 내집 앞에 우리 집의 주차장을 만드는 사업인데 단독가구 그리고 다세대주택에 그렇죠. 일정 부분 공간을 확보해서 담장을 그렇죠. 허물거나 해서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주거진에 근린생활시설과 단일 건물로 건축된 단독주택 그리고 다세대 주택에 가능하고요. 19년 내년부터는 철거 없이도 법정 주차면 외에
추가 주차면 설치도 설치비도 지원을 해드립니다. 그렇죠. 현행 한 면에는 550만 원, 두 면에는 750만 원, 그리고 세 면 이상 초과된 면당 이제 100만 원씩 이제 초과가 되는데요. 2019년부터는 1면에 550이 아닌 650만 원으로 네. 예, 1면 지원을 해드리고 또 총 공사비에 30%까지 증액이 가능합니다. 그렇죠. 네. 예, 이 점도 좀 알아두시면 네. 좋을 것 같고요. 조건은 5년 동안 유지하셔야 됩니다. 신청 방법은 군구의 그린파킹 담당 부서에 연락을 하시면 되고요. 선착순으로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 집 앞에 꼭 주차장을 만들고 싶다 하는 예, 시민분들께서는 빨리 연락을 해보시고요. 전화로도 접수가 가능하니까 예, 지금 전화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대변인, 제가 여기서 조금 이제 부연 설명을 드리면, 제가 부서에 이제 확인해 보니까 원래 건축물을 짓게 되면 법정 주차 대수라는 게 있어요. 그 법정 주차 대수가 있어야지만 그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는 허가가 나는데, 대개 이제 시민들께서는 내 집 안에 있는 주차장이다 보니까 이 건물을 짓고 주차장을 뭐 물건을 적재한다거나 뭐 화단을 만든다거나 심지어 다른 불법으로 용도를 변경해서 다르게 사용하시다 보니까 본인 차들도 집 안에다가 주차를 못하고 자꾸 밖에다 주차를 하게 되는 상황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원도심 굉장히 그 도로도 좁고 한데 주차 문제로 이웃 간의 다툼이 자꾸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해당 부서에서는 근본적인 건 내 집 안에 있는 주차장부터 잘 좀 활용하기를 당부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그린파킹 사업 지금 이제 확대 시행을 하고 있으니까 시민들께서 참여와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대민, 그리고 아까 뭐 서두에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네. 뭐 우선은 말씀하시기 전에 한번 꼽아주시죠. 아, 예. 네. 제가 한 번도 안 꼽았는데. 네. 한 번에 되는 거 아닌가? 아, 네. 아. 우선 한 번은 네. 네, 조금 넘어갔고요. 네. 네, 그리고 다섯 번 기회 주시는 건가요? 아, 네, 다섯 네. 번 제가 기회 드리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 저희가 아까 서두에서 대변인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 17차 한상대회 때 네네. 저희가 지난주 체육대회 때 무의도에서 틈새 광고를 해드렸잖아요. 네. 근데 대통령께서 보셨을까요? 대통령께서 개막식에 예. 네, 오셨어요. 갑자기 오셨어요. 예. 그래서 저희 이제 유튜브 인천특별시대 굉장히 인지도가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네, 믿거나 말거나지만 그래서 대변인께서 아무래도 이제 대통령도 오셔고 하셨으니까 그 한상대회가 어떻게 어떤 분위기였는지 한번 말씀을 좀 네, 해주세요. 그날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예, 참석을 하셨고요. 또 인천시 예, 박남춘 그쵸. 시장님 참석하셨고 또 한상인 대회 관계자들 참석하셔서 약 1,500명의 많이 오셨네요. 예, 분들이 참석을 예. 하셨습니다. 그날 이제 여러 가지 굉장히 인상적인 일들이 있었지만 141청년 그렇죠. 해서 이 한상 분들이 네. 이제 청년들의 취업에도 적극적으로 그렇죠. 예, 나서 주시기로 했던 네. 부분들이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인천시나 또는 이제 전국의 이 청년들에게 굉장히 좋은 그렇죠.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이 부분들을 좀 충분히 저희가 좀 홍보를 네. 예, 해드렸으면 좋았겠다 하는 생각이 좀 네. 들었습니다. 정말 뭐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께서 오실 거라고는 저도 이제 홍보할 때는 네. 틈새 광고할 때는 전혀 네, 예측하지 네. 못했던 상황입니다. 네, 이번 주에 결정됐다고 그렇죠. 예, 저도 들었습니다. 네. 뭐 소식통에 의하면 네. 뭐 저희 방송을 보셨을 것 같다는 생각도 네, 드는데요. 네. 저희 생각입니다. 네, 저희 생각이니까 네, 너무 깊게 네.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것보다 무엇보다 아까 말씀하신 건 141청년 굉장히 네. 중요합니다. 네. 이제 그 한상 기업인들이 그리고 또 중요한 게 3년 동안 네, 네.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청년 천여 명을 네, 좀 채용할 계획이라고 하니까요. 네. 우리 이제 요즘 구인으로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분들이 좀 취업에 좀 숨통이 트이는 기회가 네.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우리 통통 인천님이 담장업으로서 주차장 만드는 거, 주차장 고치는 거 뭐 어떻다는 건지 좀 마무리해 네. 주셨으면 좋겠네요. 저희가 지금 좋다는 거죠? 네, 네. 말씀드린 것처럼 예전에는 이제 담장을 꼭 허물어서 주차장을 만든 경우가 있는데 지금은 2019년은 이제 담장을 허물어서 주차장을 설치하고 그 담장을 허물지 않더라도 그 안에 법적인 주차장 외에 주차장을 한 면을 더 만들 수가 있는 이제 사업인데요. 아까 대변인께서 잘 말씀하신 것처럼 면당 이렇게 금액이 지원을 해요. 그러니까 내 집 안에 있는 주차장을 잘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린파킹 사업을 신청을 하시면 예산도 지원받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주차장으로 사용하시게 되면 주변에 주차 문제도 좀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소식이죠. 구럽도의 그 해변 쓰레기가 네, 제가 말씀 안 드리는 상황에 네, 슬쩍 넣으셨습니다. 네, 안 됐습니다. 네, 안 되셨군요. 예.
우리 피터 김, 예, 김 피터. 네, 김 피터님. 그린 파킹 사업. 네, 그린 파킹 사업. 네, 그린 파킹 사업입니다. 예, 정말 좋은 사업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좋은 사업입니다. 네. 네. 그리고 그룹도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하는데 10월 22일자인가요? 인천일보에 기사가 나오긴 했어요. 네네네. 근데 우연하게 제 SNS에서도 그 그룹도 정화 활동을 하시는 사진을, 예, 사진을 많이 네네네.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그 사진을 보고 저도 좀 많이 관심을 갖게 됐는데요. 구럽도 하면은 인천의 168개 크고 작은 섬 중에 하나고, 뭐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 배낭 여행을 하시는 분들께서 굉장히 선호하는 섬인데 네네. 그래서 승선권이 한 달 전에 동일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천혜 자원인 구럽도가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다고 네네. 하는데 네네. 대변인 이 지금 상황이 어떻게 지금 좋은 상황이 돼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뭐 섬에 놀러 온 관광객들이 예. 버리고 간 여러 가지 이제 쓰레기와 그런 이제 오물들로 인해서 네. 지금 이제 구럽도가 상당히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 10월 20 토요일이죠. 네. 예, 토요일에 이제 시민 단체 관계자들과 또 이제 환경에 관심 있는 우리 시민들이 네. 한 100여 분 가셨나요? 네, 100여 분 갔다고 하시더라고요. 100여 분들이 구럽도를 가서 이제 하루 종일 이 쓰레기 정화 사업을 했는데요. 지금 여기 이제 예, 내용에도 있듯이 스티로폼, 뭐 페트병 그렇죠. 다 이제 다녀간 그 사람들이 버린 이런 이제 쓰레기들을 이제 집중 수거를 했습니다. 근데 네. 그 수거된 양이 100톤에 달하는 무게였다.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네요. 예, 예. 그래서 참 이렇게 우리가 쓰레기를 제거하고 치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런 쓰레기를 그렇죠. 버리지 않는 그렇죠. 그런 시민의 양심 이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행사에 참여하신 분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 이제 그룹에서 이제 쓰레기를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 시에서 투입하는 시클린호라는 네네. 배에 의해서 육지로 이렇게 옮기나 봐요. 옮기는데 양이 어마어마하다 보니까 옮기는 것도 한계가 있어서 네. 그룹도 안에 아직도 쓰레기가 많이 쌓여 있다고 합니다. 네. 네. 대변인님 드디어 이제 해적을 네, 뽑으셨어요. 네. 제가 네. 세 번 만에 다섯 번 찬스가 있었지만 세 번 만에 그렇죠. 제가 이제 섭외권을 네. 획득했습니다. 네, 축하해주세요. 예, 대변인, 다음에 제가 네. 꼭 만나고 싶은 게스트를 네. 섭외할 건데요. 네. 혹시 이런 분이 왔으면 좋겠다. 지금 밑에다가 예, 댓글 남겨주시면 예, 저희가 적극 한번 예, 제가 고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우리 민주사님의 네. 섭외 능력을 한번 네. 예, 시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네. 말씀을 하셨어요? 너무 기쁘네요. 네. 갑자기 막 업됐어요. 네. 사실 취지는 대변인께서 섭외를 하라는 취지였는데 네. 네, 지금 취지가 바뀌었습니다. 제가 이제 뛰어야 될 상황인데요. 네, 상당히 무서운 직장 생활입니다. 네. 네.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소식을 좀 전해드릴게요. 네. 어제죠. 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원도심 네, 네. 활성화 계획이 내년도에 네. 추진 가능한 선도 과제부터 네, 네. 발표가 났어요. 네. 그것도 개항장의 가장 대표적인 장소죠. 네. 구 재무포 구락부에서 발표를 했는데 네. 지난주에 15일날 기자회견할 때 신부에서도 25일 전후로 해서 발표를 하겠다라고 네. 말씀하셨는데 25일을 딱 맞춰서 딱 지키셨어요. 10월 15일 전체 민선 7기의 시정 방향을 얘기할 때 10월 25일 원도심에 대한 구체적 네. 예, 균형 방안을 내놓겠다고 했는데 일단 1차적으로 그 약속을 지켰죠. 지키셨습니다. 예. 그래서 반응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좀 설명을 좀 해주실 거고요. 대변인 요 지금 발표된 내용을 저희가 네. 좀 정리해봤는데요. 네네. 핵심적인 사항 몇 가지만 좀 말씀해 주시죠. 물론 이제 이 여기 있는 내용이 이 원도심 또 더불어 잘 사는 균형 발전의 전체 내용은 아니고요. 1차 발표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7가지 예, 전략을 저희가 내세웠고 원도심의 경쟁력을 강화해서 우리가 도시 재생을 잘 해보자. 그리고 교통 인프라를 통해서 원도심에 좀 활력을 넣어보자. 그리고 우리가 해양 도시라는 그래서 인천 시민들이 내가 해양 도시에 산다라는 어떤 예, 자부심이죠. 느낌, 예,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보자라는 이 큰 세 가지 예, 이 전략을 가지고 핵심 전략 7개를 저희가 도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재물포구락부, 그러니까 재물포 클럽이죠. 그래서 바도 있고 예, 굉장히 이제 장소로서는 굉장히 좋은 물론 약간은 협소하긴 했지만 어떤 문화와 또 인천이 가지고 있는 역사를 가미한 그렇죠. 문화재생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미 많은 것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만 그것들을 재생 차원에서 잘 활용하지 못했던 그렇죠. 부분들이 좀 네. 있었는데
첫 번째 내놓은 저희 전략이 바로 개항장 문화시설을 활용한 문화재생. 아. 그래서 재물포 구락뿐만 아니라 근처에 있는 옛 그 시장 관사 그렇죠. 그 주변을 인천 시민들이 여가와 또는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곳으로 활용해보자라는 것이 일단 저희가 첫 번째 전략이었고요. 그 다음에 승기천, 굴포천 등 생태 하천을 통해서 뭔가 자연과 함께하는 도시재생. 네. 그리고 지금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사업에 대한 문제가 또 인천시의 또 그렇죠. 가장 중요한 현안 중에 네, 하나인데요. 맞습니다. 그 주변을 우리가 도시재생 차원에서 잘 만들어보자라는 네. 것도 세 번째 전략에 있었고 또 원도심 정주공간 조성을 위한 주거지 재생 이런 주거지 재생 사업이 단순히 어떤 시가 공공기관이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마을도 그렇죠. 그 차원인데 뭔가 지역 주민들 원주민들이 함께 이 지역의 도시재생을 만들어가자 하는 차원에서의 작은 도시재생 사업들을 시가 같이 지원하는 형태의 많은 사업들이 아마 진행이 될 것 같고요. 경제생태계 및 삶이 풍요로운 문화 조성해서 일단 재생의 차원이 단순히 어떤 정주공간만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일하는 일터, 그렇죠. 일자리 네. 이런 부분들도 같이 가야 삶이 풍요로워질 그렇죠. 수 있겠죠. 네. 이제 그런 부분에 또 그 구체적 사업들도 들어가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원도심이 조금 더 균형 발전을 그렇죠. 이루려면 교통, 그러니까 철도망이라든가 그렇죠. 또는 아까 말씀드렸던 주차 문제라든가 네. 뭔가 이제 교통의 편의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인천에 살기 때문에 내가 직접 지금 이제 뭐 그 철책망이라든가 예. 여러 가지로 인해서 지금 실질적으로 인천에 살지만 바다를 저도 예, 잘 못 밟아봐요. 예, 물을 만질 예. 수 없는 예, 이런 좀 열악한 예, 그 상황인데 이런 부분을 이제 친수 공간을 우리가 조성해서 정말 인천 시민이 바다에 산다라는 네. 느낌을 좀 줄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전략들을 저희가 담아서 예, 어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저희가 이제 오늘 아침에 스크랩을 해보니까 굉장히 많은 예,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 중앙일보에서는 짜장면 쫄면 고향의 누들타운 재물포 구락부는 카페로 띄운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네. 내주셨고요. 한겨레에도 구한말로의 초대 예, 인천 개항장 일대 체험관광지 조성이라고 또 내주셨습니다. 좋네요. 세계일보에서도 승기천 굴포천 수문통 생태복원이라는 예, 타이틀로 또 기사를 내주셨고요. 네. 문화일보도 인천 원도심 개항창조도시로 거듭난다 이렇게 또 써주셨습니다. 네. 내일신문도 옛 시장 관사가 게스트하우스로 예, 그리고 만석화두부두에는 해양테크 이렇게 또 제목을 달아서 기사를 써주셨고요. 네. 헤럴드경제도 그리고 아시아경제도 이 많은 중앙지에서 저희 어제 발표된 내용들을 관심 있게 봐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지역신문도 한번 또 예, 네. 봐주시죠. 지역신문은 지금 보면은 근데 이 지역신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가 조금 네. 제가 지금 중앙일보 좋은 거는 다 팀 저 대변인이 말씀하시고요. 네. 갑자기 제가 지역신문 말씀을 좋은데요? 네, 네. 좋긴 한데 네. 좋은 것만 우선 말씀을 예, 드리면 예, 예. 이제 박남춘호 원도심 재창조 본격 시동, 그 다음에 인천시 원도심 물길로 활력 충전, 차이나타운에서 상상 플랫폼까지 인천 개항 역사와 함께 걷는다 등 좋은 좀 반응이 있었어요. 그만큼 네. 이 저희가 발표한 이후에 많은 언론사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신다는 거죠. 네, 물론 뭐 원도심 활성화 대책 뭐 재탕에 그쳤다 예. 내지는 머물고 싶은 원도심이 가능할까라는 좀 예, 부정적 또 평가 예. 또 의구심을 또 갖고 있는 네. 그런 보도도 있었지만요. 그렇죠. 원도심 전략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새롭다라기보다는 그렇죠. 지금까지 사실은 계획을 갖고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실천되지 못했던 네. 실질적으로 그 주민들한테 다가가지 네. 못했던 점이 있다라면 이번에야말로 주민이 느끼는 그런 도시재생, 그런 원도심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네.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그렇죠. 네. 예, 볼 수 있죠. 오늘 대변인께서 어저께 발표했던 원도심 활성화 계획을 이렇게 하나씩 설명했는데 굉장히 희망이 있고 네. 뭔가 인천이 굉장히 역동적으로 변할 수 있는 상황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제가 하나 또 기사가 생각났던 거는 이제 승기천이 이제 서울의 청계천과 같은 그런 느낌으로 변모할 수 있다는 그 기사도 좀 봤거든요. 그 기사만 봐도 굉장히 인천 시민으로서 자부심을 좀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네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이 네. 공교롭게도 원도심 관련된 내용들 좀 됐어요. 네네네. 그러네요. 그린파킹 사업도 그렇고. 그렇죠. 그린파킹 네. 사업부터 이제 저희 핵심 과제 발표한 것까지 지금 쭉 이제 원도심과 관련된 이제 내용이 지금 저희가 저에게 설명을 드렸는데 민선 7기 이후에 굉장히 이제 관심을 가졌던 네네. 사항들이 이제 발표가 돼서 이제 스타트가 되는 겁니다. 네. 이 원도심 이제 시작이죠. 그렇죠. 네. 이제 시작입니다.
희망을 가지시고요. 좋게 변할 겁니다. 저희도 많은 희망을 갖고 많이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네, 인천 이제 마칠 시간이 된 것 같아서 네 번째 방송 좀 어떠셨어요? 오늘 이제 네 번째, 그래서 10월 저희가 첫 주에 시작해서 오늘이 어떻게 보면 10월의 이제 마지막 방송이네요. 예. 네. 처음이라서 참, 긴장된 부분도 좀 많았고, 그쵸. 또 저와 또 우리 민경희 주무관이 처음 이렇게 한 번도 맞춰본 적 없이 그렇죠. 처음 해본 거라서 어떨까 했는데, 나름 나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나름 나쁘지 않고, 뭐 좋게 모니터링 해주시는 분이 많더라고요. 이게 아시는 저 서울 쪽에 계시는 자치구의 미디어 센터 소장님도 오셔가지고, 또 좋은 말씀도 해주시고, 참고하신 말씀도 많이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항상 변모에 갈 겁니다. 현재 머무르지 않고 변모에 갈 테니까요. 많이 좀 시청을 해주시고요. 자, 오늘 좀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제가 오늘 많이 궁금했던 거 많이 풀리셨나요? 자, 인천 300만 시민들이 궁금한 것을 풀어주는 방송 인천특별시대. 인천특별시대는 다음 주 금요일도 오후 3시 네, 300만 시민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호 외쳐야죠. 네네. 시민이 시장이다. 감사합니다.